안녕하십니까. 융업소를 좀 오랫동안 다니면서 오피 실장, 휴게텔 실장이 왜 싸가지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폼파리보다 더 싸가지 없는 인간 쓰레기들 말종이에요. 여기 있는 금액이 평균 융업소 가격입니다. 보다시피 휴게텔 8만원, 오피 13만원, 보통 13만원 넘어요. 플러스 3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마도 가보고 겉마도 가봤는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초이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진만 보고 딱! 너걔 찍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사진만 보여줘요.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너얘 찍었어? 문딱 열죠? 이 여자가 나옵니다. 정주리. 정주리가 나와요. 정주리도 몸매는 좋아요. 근데 얼굴은 이래요. 이게 너무 불리한 거야. 이게 오피. 처음에는 13만 원을 그냥 날려요. 그냥 아하하 하고 그냥 웃어요.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상 웃기지가 않아. 내 13만 원이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3만 원 쉽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강남에서 뭐 이렇게 좀 유명한 회사 다니면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기본으로 벌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13만 원뭐 깜깜씩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30대 젊은 사람들은 13만 원 어렵게 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1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는 그냥 우습게 넘어갔는데 두 번, 세번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정주리가 나오는 거야. 계속 이 몸매만 보고 이 몸매만 보고 얼마나 이게 빡치는지 이 실장 새끼들은 아, 이번에도 잘못 골랐네. 이 비용신 새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주리 딱 나왔죠. 여러분이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블랙 걸어요. 블랙 걸면 다른 업소에서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후기에다 적어요. 이 여자 완전 정주리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후기 거기 후기 업소에서 삭제해 버려. 제가 바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중국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유흥업소 봐봐. 야, 이거는 그냥 여자를 그냥 깔고 한 다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는 동물원이지. 이거는 솔직히 이건 동물원이고 난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우리가 바라는 거는 딱 오피 룸에서 한 여자 한세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도 필요 없어. 한세 명, 세명 정도 이렇게 세 명, 네명 초이스 하면 내상을 안 당한단 말이야. 그 내상을 안 당하는 수. 그러니까 오피 새끼 이 실장 새끼들은 우리를 그냥 성욕에 미친 그냥 개돼지 새끼들. 어차피 니네들이 초이스 잘못했다잖아. 너희들은 또올 거야. 뭐 그런 마인드로 완전히 소비자를 완전히 개돼지 새끼로 취급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도 오피 실장한테 클레임 걸어야 돼요. 저는 이미 블랙 당했습니다. 저는 블랙 당했고 저는 이제 유흥업소 어차피 못 가. 저는 제 번호가 뜨면 벌써 블랙 당해가지고 이 새끼는 블랙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모두 다어어 이거 함께 뭉쳐가지고 오피 실장한테 욕욕어 이걸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것을 그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 다 같이 공감을 가져야 돼. 우리 모두 이게 13만 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가 13만 원짜리도 해보고 플러스 3도 해봤는데 오히려 13만 원짜리 애가 더 이쁜 애가 이쁜 애 훨씬 더 이쁜 애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